사내에서 오래 사귄 남친의 결혼 소식을 듣게 된 신혜. 남들 다들 거리는 프로그램 떠맡아줘. 국장 자리 양보해줘. 근데 딴 여자랑 잘 살아. 신혜야, 축의금 보낼 거지? 진짜 언제나 내 친구 입는 됐다. 헤어졌어? 왜? 야! 임신했대. 어린이랑. 뭐 하는 일이야? 내 직속 부하. 이뻐? 아, 이쁘게 머리 빠. 쟤 저러는 거 보니까 이쁘다, 얘. 세상에 널린 게 남자야. 야, 우리 나이에 남자 별로 없어. 아, 더. 아우, 더. 나이 먹은 것도 서러워 죽을 판인데 다음 주에 내보낼 프로그램에선 젊고 예쁜 애들만 가득. 시원하다, 어? 좋다. 어? 카메라 고장났어? 저기서 왜 안 땡겨? 아, 알잖아요. 그 땡기면 경고라니까. 아, 진짜 미쳐버리겠네. 방송 한두 번 하나. 노출세 걱정할 거면 왜 여기 있어요? 교육방송 가셔야죠. 교육방송. 내 말 틀려요? 찍어온 영상이 마음에 안 드는 건지 노처녀 히스테리인지 분간이 안 되는 메소드 연기. 편집 다시 들어간다. 네. 작가님 작업 다시 준비하고. 김대리! 네. 빨리 가서 종편 만든다고 빨리!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갑의 횡포에 박차고 일어나는 을! 오해하지 마라. 바람에 넘어진 거다. 이거 짜증낸 거 아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너 이렇게 애들 앞에서 나를 개망신시키냐? 을의 반격에 서럽게 목놓아오는 신혜. 어느 회식자리나 높으신 분이 통제불능 상태가 되면 뒷감당은 항상 막내 몫이죠. 그렇죠. 울지 마세요. 내가 못 살아. 울고불고 하다가 떡실신. 어머, 술 좀 깨니까 웬 잘생긴 남자가? 이거 좀 묘해지는데요. 뭐야? 다음날 하룻밤 불장난이겠거니 했는데 얘 분위기 보니까 이거 장난이 아니야. 아, 미쳤어요? 제대로 사귀자고요. 상남자네요. 나는요, 현숙 씨 이모 같은 사람이에요. 저 이모 없는데요? 나이가 그렇다고요. 그게 뭐 어때서요? 이 젊은 남자의 배치미가 장렬하는 와중에 유부녀 미연이 남편의 서랍을 뒤지다 발견한 판도라의 상자. 뭔데요? 짜라란! 피아. 내 남편이 고개 숙인 남자였다니. 드라마 볼 때마다 눈물 질질 짤 때부터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안 하기로 했잖아요. 여보, 그동안 내가 너무 몰아붙였지? 다 알고 왔어요. 당신 나 몰래 뭐 먹지? 먹긴 뭘 먹어. 민간요법도 많다? 이만하면 캐아륵하게 여길 줄 알았건만 양방 대신 한방으로 무허가 시술에 나선 미연. 그 효능에 감격해 몸부림치는 남편. 그런다고 20살 되는 거 아닐 텐데. 미안하지만 분양받은 건데 네가 살 거면 싸게 빌려주겠대. 외동딸 분가시키는데 여념이 없는 혜영. 그러면 식비랑 관리비도 엄마가 내주나? 요새 갱년기라 장사가 그저 그래. 불경기 가방끈이 짧은 건지 자꾸 깜빡하는 건지 애매한 나이. 도대체 몇 살까지 키워야 이놈의 육아는 끝이 나는 거니? 오늘도 캥거루족 딸내미를 내쫓는데 실패했구나 싶은 근데. 뭐요? 죄송합니다. 제가 땀이 많아서. 땀 냄새 때문이라 하기엔 과도한 구역질 액션. 이에 출산 유경험자인 엄마의 눈을 피할 순 없죠. 김수정. 설마요. 내 친구는 조카뻘 남자랑 놀아나고 있는데 내 나이에 벌써 손자가 생기다니. 설마가 진짜네요. 뱃속의 아기 덕분에 급추진된 딸의 결혼. 신혜 뭐 이 드레스 좀 별로지 않아? 응? 나 밑에까지 땀뿐인 거 입고 싶었는데. 야, 신혜가 어떻게 아니? 입어봤어야 알지. 아이고. 모두가 행복한 결혼식에 나 홀로 우라신 신혜. 왜요? 하필이면 오늘이 구남친도 결혼하는 날이라니. 축하해요, 국장님. 고마워. 부장님, 같이 사진 찍어야죠. 참으로 어색한 인사가 오가는 와중에 소름 끼치게 눈치 없는 새 신부. 머리 위 하트. 자, 웃으시면서. 아, 웃고 있는데 눈물이 나네요. 기분 탓입니다. 나 때문이야? 쟤 만난 거? 그러지 마. 취해 보여. 아, 진짜 왜 이래요?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불륜이라는 식의 태도에 울컥하려던 그 순간 나타난 연하남. 자네 몇 살인가? 28입니다. 얼마 전에 정부장한테 들이댔다며? 초장부터 강하게 훅 들어온 돌직구에 맞서는 이 남자의 핵직구. 야망이 큰가 봐. 그런 거 아닌데요? 저 정말 좋아서 그런 건데. 괜찮다. 원래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막 들이대고 싶은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래? 패기 넘쳐요. 신부님이 찾으세요. 40대의 연륜에 맞서 절대 물러서지 않는 20대의 혈기. 우리 여기서 이러지 말고 더 좋은 데 갈까요? 오늘은 제가 살게요. 여기 꽤 나올 텐데? 걱정 말고 먹어요. 다음 있는 구석이 있어. 남자가 사야 될 땐 제대로 사라고 주셨어요. 뭐를? 카드요. 누가? 우리 엄마가요. 이건 아니죠. 연체금리도 없고 한도도 없다는 엄마 카드. 그렇죠. 하지만 쓰는 족족 엄마한테 문자가 가기 때문에. 호텔까지 엄마 카드로 하기 좀 그래서요. 어떡해요. 엄마에겐 그만하자. 밥은 좋았지만 밤은 영 뒤숭숭했던 시내. 연하남이 얼마나 좋았으면 어깨춤이 철로 나오면서 팔다리가 따로 노는데. 왜 저래요? 부장님.
난 좋아요. 오미입니다. 암이요? 아니요, 오미요, 오음. 제가 왜 걸렸죠? 싸구려 숙박업소에 다녀와도 그렇지. 저 수직한다고 하지 않았어? 어? 돔이잖아. 바닷물고기. 아내가 해준 민간요법이 얼마나 용했는지 민물에서 도미를 건져 올린 남편. 이거 이상한데요. 오늘은 욕지도 갈 거야. 마음 같아서는 욕 한 바가지 씌우고 싶지만 남는 건 시간이고 넘치는 건 의심이라. 낚시 간다는 남편의 뒤를 밟은 미연. 어찌 된 게 섬에 간다는 남편은 근처 카페에서 다른 여자랑 썸을 타고 계시죠. 아니지? 여보, 핸드백으로 때리지 마. 이거 협찬이야. 어떡해. 조강지처럼 버릴 수 없기에 뒤늦게 달려가 보지만 느닷없는 치아 공격에 분개하는 남편. 그만해! 진짜 깨불면 어떡하니? 어차피 당신 뭐 남의 얘기 듣지도 않잖아. 이대로 갈라서는 것 같지만 아침밥은 얻어먹고 싶어서. 여보 미안해. 미안해요. 이거 네가 쓴 거지? 황현승 이름으로 된 거. 한편 믿었던 연하남이 자신의 기획안을 혼란해 드셨단 얘기를 듣게 된 시내. 유치원에서 편성한대. 엄마 카드도 봐주고 피부병까지 감수했더니 돌아온 건 배반의 뒤통수. 전화도 안 받고요. 남자 때문에 우라가 치면 여자들끼리 오늘 밤 망가지려 하는데 넌 아직도 긁고 있니? 오래가네요. 뭐가 있니? 근데 아까부터 멀리서 레이저 쏘고 계신 이 양반. 저 뒤에 남자가 있는데 자꾸 쳐다보는 게 기분 이상해. 가자 얼른. 그래 그랬잖아. 쟤 나한테 관심 있어서 그러는 거거든? 우린 누가 관심 가질 나이 아니거든? 우리가 아니고요. 여보세요. 나라고 나. 아. 그러면 아직 안 죽었어. 아유, 긍정적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클럽 주차장까지 쫓아온 그 남자. 몽타주 보아하니 웃는 얼굴은 착한 남자. 하지만 손볼에서는 나쁜 남자. 뭐 하는 거예요? 뭐야? 주부한테 로우킥 두 대 얻어맞은 게 보냈는지 냅다 패대기를. 뭐야? 클럽에서 썸남과 눈 맞은 줄로만 알았다가 병원에서 수행 맞게 된 미연. 괜찮아? 아, 겉봐. 우리 나이에 누가 따라오면 퍽튀기라니까. 정말요. 자, 위기의 40대 여성들은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까요? 중년의 삶에 정해진 규칙은 없으나 사람 배신하면 그건 반칙. 관능의 법칙이었습니다.